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근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590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 121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56일째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도민의 인내는 단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회의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이 20%와 나이 20%의 소득 격차는 올해 5.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일명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급 결정을 발표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죠. 의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충분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급 여부 심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지급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결정에서 의회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결정, 지급 결정 발표가 있기까지 의회 공식 논의나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비교섭 단체를 비롯해 같은 당 당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의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의정, 의회 정치 패배 없이 지적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당선 후보 TV 토론에서 지사께서 경기도 의회 의장을 두고 의회를 진행하는 사람인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변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을 이룹니다.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생방송 토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주장을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이어집니다.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만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산 편성이 제대로 선출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예산안을 며칠 만에 졸속으로 구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8월 20일 예산안 접수 시에는 추가 부담 예산으로 4,158억 원을 추산하여 제출했고 며칠 후 2,190억 원이 증액된 6,348억 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국민의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파악도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밝혀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도 없이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잘못된 예산을 제출하고 결국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분석과 심의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타당성부터 재정 분석, 지급 효율성, 경제적 영향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들여다보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큰 논쟁과 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반드시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 절차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담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논란에 대선을 앞두고 의회 내 분란이 비춰지는 것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에서의 발언은 명백히 자치분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품는 위협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방적 결정과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 도민의 대외 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을 무겁게 인식합니다. 오로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만을 생각하며 이번 추경안을 기록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도민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구장님, 그리고 본장님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와중에도 보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의장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요청하셔서 제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일 수도 있고, 어디 개모임의 회원일 수도 있고, 어디 영창의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과연 회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또는 회장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얘기하는지도 언제나 잘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의회와 왜 협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률적 절차로 따지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결권 역시 의회에 있죠. 집행권은 다시 집행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보정을 위한 협조사항들인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유일도서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집행부로서 당연히 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합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해요. 의장 입장에서 표명할 권리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하는 경우는 있죠. 토론회에서 우리 상대 후보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럴 때 저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또 상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장님이 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하신 건 맞는데 그건 의장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개별 의원으로서 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신 것이다.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장으로서 하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 회의체의 대외적인 의사표명은 회의체의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한 의회가 반대했는데 의장이 반대했는데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에 관한 있고 대외적인 결정된 의회 의사를 표명할 권한은 있지만 정책안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낼 권한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 표현 과정에서 혹여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그 유감을 생각하고 다만 그게 생방송 시간이 제한된 토론회였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았느냐, 좀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내대표단의 대외적 의사표명을 저는 의견의 하나로 저는 참고한 것입니다. 그 의견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아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뭐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십니까? 그야 자유로운 의사표명이라 존중하고요. 거기서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 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 의견 내시는 의원도 계시고 그럼 저희는 그걸 참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의장님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합의해서 투표해서 선출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중립적인 의무를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 점에서 저야 자유로운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좀 다 존중합니다만 저에 대해서 마치 의장의 권위를 침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 개인이 다 국민들을 수만 명의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다 소중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저로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점들이 원만하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를 바라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야 집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이제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점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마치 적당히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씀으로 좀 들려서 좀 이야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 드리고 당연히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설마 이때까지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후에 등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일 기소단체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경기도 의회가 동의했다고 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그래서 국료위원들 전체가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그다음에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 의회가 다 승낙을 했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국회의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회의장님은 우리 교섭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중재를 하고 국회를 이끄는 수장이십니다.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경기도의회 수장은 의장으로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에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정의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의원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건 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감한 상황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